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뭐냐? 어? 네? 뭐야? 야, 이건 뭐냐? 김희성 선생님 못 풀 문제 스타일. 나 진짜 몰라. 이런 문제 몰라. 야, 이건 뭐냐? 병이었으면 딱 풀었을 것 같아. 아, 이러면서. 아, 싫어. 천천히 생각하자. 얘 누구 문제야? 김지석. 내 문제. 정답. 오! 타일러 왜 그래? 타일러는 좋다. 자리가 좋은 거야? 박경 자리가 그래? 그래. 아, 그러게. 김지석 타일러? 모르겠어요. 김지석 10초 드리겠습니다. 010102 본인 번호 말고요. 010102 10초 지났습니다. 아. 3 3? 왜죠? Why? 왜냐면 아, 이거 맞들렸어. 왜 이래, 왜 이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영사에 있는 숫자의 수를 말하는 거니까요. 어? 그러니까 맨 앞을 보면 영사의 숫자가 안 껴져 있으니까 제로. 그리고 이제 내려보면은 그 규칙에 따라 맞자 떨어지는데 정답인지 영사의 사이 모르겠어요. 일리는 있네. 맞네, 맞아. 무슨 말이에요? 영사 뭐? 영과 영 사이의 숫자가 아. 대박. 야, 왜 과외해? 세 개가 있는 거야. 3. 위에는 0. 저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나실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웃기는데요. 0과 0 사이에 있는 숫자의 개수. 아. 알겠어요? 네. 모르겠네. 알겠으니까 제발 가. 타일러가 진짜 여성 게스트가 나오면 진짜 달라지는구나. 조금 달라. 조금 달라. 최고 동기부. 영어도 잘하고. 어? 문제도 잘 풀고. 아, 그 생각 어떻게 했어요? 영과 영 사이 그냥 딱 이걸 보니까 이게 수학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맞아, 들고 박경이 잘 불 것 같은데 박경이 이걸 이게 박경 자리라서 그런 거야. 진짜 진짜 있어 그게 그래, 풍수지리 같은 게 있어. 우와, 원래 저기 기운이 있네요 여기 있어 그 자리가. 한 알파벳에 레이저를 비췄을 때 그 빛이 동일한 알파벳에 도달하려면 거울은 어디에 설치되어야 할까? 각 행과 열에는 두 개의 거울만 설치 가능하고 거울은 양면이다. 양면이에요, 양면. 아~ 레이저를 비쳤을 때 그 빛이 동일한 알파벳에 도달하려면 거울은 어디 설치해야 될까? 야. 한 번만 다시 설명해. 문제를 이장훈이 설명해 줄 거예요. 아, 네. 그 제가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싫어, 내가 할 거야. 저 정말 간단한 설명이 있거든요. 네, 네. 뭐 해 봐. 그냥 간단한데 왜 일어나? 그냥 이 말씀 아니죠? 거울을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쵸. 두면은 네. 반사 되세요. 아, 오케이. 네. 정확하죠? 아유, 담백해라. 아유, 좋아. 아유, 담백해. 아유. 그게 칸 줄별로 두 개씩. 그래, 그래. 가로 세로 줄별로 거울이 2개씩. 두 개 있어야 돼. 줄별로. 아유, 담백해. 가로 세로 두 개씩. 차이다. 잘했어. 감사합니다. 해볼만해.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데요. 정답. 어우 뭐야 타일러. 정답. 어우 뭐야 타일러.
반칙이야. 도핑 아니야, 도핑? 말이 안 돼. 10초 드리겠습니다. 왜 빨리? 저 몰라요. 네, 자, 하일로 도전. 아, 진짜 빠르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지? 그러니까 이게 한 개를 일단 알아둬야 되죠. 행, 열, 이게 그냥 두 개씩. 그쵸? 네. 그거 넣으면 안 되죠. 간단한 거 하나 있죠. 그게 A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B도 또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뭐 I는 뭐 이렇게 해볼까? 뭐 이렇게 하고 I가 되고 이렇게 해보고 뭐 J가 되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 양면이라는 걸 사용했나? 됐어요. 양면이잖아요. 응. 그 처음에는 어디서 쏟는 거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망설였다가 이렇게 땡땡 이렇게 땡땡 땡땡 F 해봐. F F요? 어. F 땡땡 땡 어, F 땡 또 C 뭐 네? C C C 땡땡땡 땡땡땡 D G D 정답 유출된 거 아니야? 땡. 이걸 이렇게 빨리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땡. 방법은 알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들 빨리... 설명하려고 하고 있을 때 이미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쵸. 두면은 어. 반사, 아~ 반사, 반사 되세요. 아~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정확하게. 아유, 담백해라. 아유, 아유, 좋아. 아유, 담백해. A가 그렇게 간다는 거를 이제 근데 봤으니까 사실은 금방 A가 풀리잖아요. 싸워, 싸워. 아, 네이지에서 또 차근을 했구나. 이렇게 해도 A가 갈 수 네? 있잖아.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제일 간단하고 아. 형이 선호하는 그런 아름다운 풀이법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형이 선호하는 아름다운 풀이법은 선호하는 아, 이게 카일로가 장난 아니네. 대고 하니까 아, 여기 하니까 여기 보면 오늘 아주 하드캐리한다. 하드캐리에 담가버리네요 형. 네. 굿잡. 카일로 야 장난 아니다. 오늘은 정말 속도가 정말 놀랐네. 아, 이상하게 오늘 문제 맞추고 나면 계속 저 브라우니를 이 두 분 다. 네? 아 뭐야 어떻게 한 어떻게 거야? 누를 수도 없고 할 말이 없어. 근데 이건 진짜 이렇게까지 빨리 피지 걸 게 없어. 아니 이게 딱히 그렇게.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빨리 푼 걸걸? 맞아. 아, 진짜 이걸 그냥 전 세계 푼 거? 아니 뭐 A에서 A로 그렇게 가는 게 너무 뻔히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나도 A에서 A 가는 걸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에 다 되냐고. 석진이 거 봐도. 그렇지. 하석진도 이제 A가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이런 관... 이게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아, 왠지 그럴 것 같거든. 제가 사람이 아니라고 착하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신기해, 신기해. 오늘은. 가자, 가. 그리고 그 처음에 영어 문제를 푸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다 정말이야. 처음에 영어 문제 풀어서 너무 좋았는데. 아 진짜 수능 영어 문제 못 풀다가 이거 얼마나 좋은데. 마음에 많이 걸렸구나. 아 진짜. 암호를 찾아라. 패스워드죠. 큰 패스워드 많이 걸리네. 타일러. 다음 그림 속에 숨어있는 암호를 찾아라. 뭐? 방금 들려주신 거랑 이거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개 있는 어, 소개요. 아, 네. And? 그냥 이게 무슨 단어인지를 정답? 어? 어? 아, 이장원. 정답? 어? 그래. 아, 이장원. 잘가 10초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게 무슨 뜻인지를 맞춰보는 거죠? 암호, 암호. 스탠더드 아니에요? 어? 스탠더드 아니에요? 어? 스탠더드? 아, 스탠더드 아깝다. 스탠더드? 스탠더드. 아, 스탠더드. 스탠더드. 풀어주세요. 오. 나가서. 이장원이 푸는 것보다는 탈락 푸는 게 훨씬 마음이 좋습니다. 너무 꼴보기 싫거든요. 이게 뭔가 그림이 단어가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그냥 이게 별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한글이 되기에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한 줄로 돼 있는 그런 단어일 것 같은데 그래서 star가 아닌가 해서 st 여기 ar가 가겠죠? 이거는 ampersand이라고 그 and라는 뜻인데 star. 그러면 star. and가 되겠고 이 마지막 부분도 d가 된다면 이게 standard이라는 표준이죠. 만든 것 같습니다.
마지막 D는 어떻게 나온 거야? 이 그림이 세 개로 나뉘어 있으면 이 그림을 뜻하는 단어가 세 글자라는 거고 그래서 얘가 A이고 얘가 N이고 얘는 D잖아요, 이 부위가. 아~ 그러면 아~ 똑같은 부위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 D를 얘기한 거니까 암호가 그림을 나눈 대로 단어를 나눈 거죠. 와, 셀들. 마지막 D 소름 돋는다. 아, 어떻게 끔찍해요. 빨리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와, 정말 대단하신 거 같아요. 나는 더 대단한 게 이장원이 꼴보기 싫게 정답을 외쳤는데 그 순간 놓치지 않고 답을 생각했다는 게 우리는 뇌가 멋잖아. 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같은 생각이었는데 조금 빨랐을 때. 아, 그래? 자리가 좋은데? 그죠. 박경, 전혀 못 떠올렸죠, 저거? 아, 저도 풀었어요. 봐봐요. 아, 지웠어요. 아, 근데 지금 지금 남아있을 거예요. 아, 좀 늘었어요, 근데. 패스. 스탠다드 아니에요? 스탠다드? 아, 풀었는데 나도 아깝다. 스탠다드? 스탠다드. 잘 풀었다. 오. 문과스러운 문제였는데? 누가 정답을 부르면 10초 내에 그 원래 풀어야 되는 사람이 푸는 경우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맞아. 그걸 이미 풀어놨기 때문이거든요. 좀 떨어져 있으면 뭔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거기는 좀 이정원 말이었어. 어렵거든요. 파이팅.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석진이 장원에게 암호로 된 메시지를 보냈다. 해독표를 보고 석진의 메시지를 맞춰라. 뭐? 저거를, 저 법칙을 보고 저 암호를 해독하라고. 뭐야? 응? 아, 오랜만에. 어이가 없네. 오랜만에. 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내가 뭐 머리가 좋나? 나도 아니다. 아, 풀었어? 오, 나보다 빨랐어? 나 엄청 빨리 풀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 정말로? 아, 난 세 번 풀었어. 너 진짜 아, 오늘 왜 이렇게 잘하지? 정답. 정답. 정답 안 외치신 거 같은데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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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제가 먼저 했잖아요. 와, 아, 아쉽네요. 먼저 풀면 먼저 풀어도 된다는 게. 아, 아, 웬일이야. 파일러 가져가. 왠지 즐거워요. 정답. 정답 안 외치신 거 같은데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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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제가 먼저 했잖아요. 와, 아, 아쉽네요. 먼저 풀면 먼저 풀어도 된다는 게. 아, 아, 웬일이야. 파일러 가져가. 왠지 즐거워요. 네, 즐거운 맨날 하는 얘기야 이거. 즐겁다고요. 그러니까. 아, 네. 우리 맨날 하는 얘기잖아. 난 내 냅뉴 냅비트. 여기에 있는 이 그림들이 여기에 위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열린 네모 같은 애가 그러면 이 위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응이라는 거고 이렇게 점이 있는 거는 오른쪽에서 고르시고요. 없는 거는 왼쪽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해보면 그러면 얘가 뭐 이응, 뭐 이, 리얼 뭐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일요일 밤. 아, 그래. 빠르시다. 일요일 밤의 즐거움이 되는데요. 우리 프로 이름이죠. 일요일 밤의 즐거움. 네. 아, 뭘 맞췄어야 돼. 이게 한 발의 차로 걸렸네. 아, 나 정말 대단하더라. 대단하십니다. 아.
아, 좋게 아쉽죠? 예, 네, 너무 아쉽네요. 네. 아. 누가 정답 어쩌고 해가지고 이장훈 씨가 그랬죠? 이장훈이 제일 먼저 또 저 때문이라고요? 정답이라고 안 하셨던데요? 정답이라고 안 했어요. 그냥 어 다들 네. 하고 있죠. 막 흐뭇하게 자기가 이상한 허세가 있어가지고 허세가 진짜 정답을 외칠 생각 안 하고 정답을 알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걸 좀 즐기는 거예요. 안타깝다. 그쪽에 앉으니까 좋아? 좋죠. 조금 떨어져 있으면 왠지 더 잘 불리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정신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외로우시죠? 저요? 말벗도 많이 없고. 저 여기 올 때 사람들 많아서 좋아요. 박경의 총기가 안 보이죠, 오늘? 네. 그죠? 자리 타신 거야, 진짜. 자리 타죠? 네. 진짜 이상해요? 이렇게 하니까 타나? 대충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래. 프로 분위기는 되게 좋아졌어. 우리 분위기 되게 좋아요.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